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이면서 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8.15 수첩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앞선 화면에서는 1955년 제10주년 광복절 기념식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8.15 수첩은 음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음반이 공개된 적이 없고요. 기타 뭐 광고라든가 가사지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 잡지나 이런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곡입니다. 8.15 수첩에 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문성남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도미도 레코드에서 녹음이 됐다는 것, 이두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8.15 수첩을 부른 문성남이라는 분의 모습인데요. 1955년 잡지에 실린 사진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예명은 문성남, 본명은 문성호, 33세라고 되어 있죠. 대략 계산을 해보면 1922년, 23년 그 무렵에 태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진주고요. 1955년 현재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 나왔고 이 당시 소속 음반 회사는 도미도 레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황혼의 바다라는 노래가 적혀 있는데 이것도 8.15 수첩이라는 노래가 언제 발표되었는지를 유추하는 데에 하나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취미와 특기는 음악 또 담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원래 이 문성남이라는 분은 가수 이전에 공무원이었고요. 1960년 신문 기사에서 검찰청 서기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봐서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직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앞날이 불확실한 가수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했겠죠. 1954년쯤 데뷔한 것으로 보이고, 도미도 레코드뿐만이 아니라, 위도파 또 제일, 다 부산에 있던 음반 회사들인데, 그런 다른 음반 회사에서도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수로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195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그 이름이 보이는 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8.15 수첩이라는 노래는 8월 15일, 광복절을 소재로 삼은 굉장히 독특한 대중가요인데 도미도 레코드에서 가수 문성남의 목소리로 녹음되었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광복절이 해마다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질 정도면은 광복 10주년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1955년 당시 문성남 선생이 도미도 레코드 전속 가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 8.15 수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5년 당시 도미도 레코드에서 발표된 작품을 보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은 절대 다수가 한복남 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복남 선생이 도미도 레코드의 사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한복남 작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사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김초양 선생의 다른 가사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있는 작품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면은 그런 가사 창작 방식을 여러 편 선보인 바 있던 솔로원 선생이 가사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46년에 간행된 노래책에 수록된 김초양 선생의 작품 찔레꽃 피는 고향이라는 노래입니다. 뭐 제목은 완전히 다르고요. 가사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방의 감격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이 찔레꽃 피는 고향과 8.15 수첩이 분명 공통점이 있고 가사를 찬찬히 보면은 찔레꽃 피는 고향에 쓰인 단어, 구절 등이 8.15 수첩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찔레꽃 피는 고향 1절에 보이는 순이도, 금순이도, 장수의 누나도 이런 대목들은 8.15 수첩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대목이죠.
장수의 누나라는 표현이 대중가요 가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두 곡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8.15 수첩의 작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이 김초양 선생의 찔레꽃 피는 고향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가사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 3절까지 가사가 쭉 이어지기는 하지만, 단어는 바뀌었어도 사실상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8.15 수첩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그 누가 8.15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가져다 준 의미가 컸던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이 미스테리한 곡 8.15 수첩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